이성웅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원전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가 맞붙는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가 이르면 6월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만약 수주에 성공한다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우리나라는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성공합니다. 유럽 원전 시장 진출에 교두보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원전 관련 종목입니다. 원전주들이 어제도 흐름이 좋은 상황이었고 오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원전이나 방산 관련된 이야기 나올 거다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성욱 차장님, 원전 관련 투자 사실 그전 지금까지 현재 정부가 원전 관련해서 계속 확대하겠다, 다시 살리겠다 이야기는 많았고 정책 이야기는 나왔지만 사실 뚜렷한 그 수주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잘 못 갔는데 이제 이걸로 좀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방문하는 국가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참 전력 수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네. 특히 이제 이 원전주들 같은 경우가 우선 뭐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 총선을 전후로 해서 주가 상당 부분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 그 전 정부가 탈원전에 대한 기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원전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탈원전의 영향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던 상황을 봤을 때 이런 투자 심리가 좀 불안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체코 정부가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입찰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좀 나왔을 때 저는 우선 이 투자 심리가 좀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력 수급난은 우선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원전에 대한 수주가 오랜만에 이번에 체코에서 물론 이제 입찰 진행 과정이지만 뭐 6월 달에 입찰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네.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교두보가 생겼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 이슈는 굉장히 좀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현 정부가 연초부터 이 전력 수급난에 대한 이 계획을 발표했던 부분은 아무리 그 어떤 총선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계획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원전 또 이제 뭐 친환경에 대한 투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어제 시장에서 이 체코 쪽에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일단은 시장에 반응을 한 건데 일단 어쨌든 뭐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프랑스랑 네네.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우리 기술이 조금 더 가성비 있다 뭐 이렇게 우리는 자평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안 되면 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원전주? 근데 원래 그 전부터 원전이 이제 뭐 수주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입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프랑스 또 미국 웨스팅하우스 얘기 나오는 상황이지만은 우리나라 그 원전과 관련된 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 이 경쟁 상대와 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땐 뭐 체코 쪽에서 원전에 대한 계획 자체라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자체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원전 시장,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추가적인 어떤 입찰에 대한 계획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체코 쪽의 상황은 계속 봐야겠습니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상황을 즐길 것인지 아니면 최종 결과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할지는 한번 잘 판단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 원전주들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올랐는지 최근에 원전주들 흐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고은별 앵커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전체적인 원전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4.10 총선 다음 날 4월 11일 날 개파락하면서 출발했고요.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차트가 조금 깨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제 원전 관련 기업들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일부 들어가면서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루마니아 대통령과 방산과 원전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총선 이후 첫 외교 정책을 역시나 방산과 원전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원전 기업들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차트가 5일 차트로도 좀 보여집니다. 저점을 찍고 다시금 수급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대표적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일 7%가량의 강세가 나오면서 4월 12일 내어줬던 1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베스 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출의 안정적인 증가세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8%가량의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 9거래일 만에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전일 원전주 가운데서도 그나마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만원선 다시금 터치를 위해서 힘을 써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변동성이 큰 원전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윗꼬리를 지속적으로 달아주면서 매물대를 뚫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기관의 수급과 함께 원전 기업들의 흐름, 매물대 돌파, 시원한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모처럼 만에 원전주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시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원전주들을 항상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좋은 종목을 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성차장님 어떤 종목 보세요? 우선 실적상으로 봤을 때도 뭐 여러 기업들이지만 한전기술을 좀 한전기술이요. 관심 있게 보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EPCM이나 여러 가지 그 사업 부분 골고루 좀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설계 쪽, 그러니까 설계 용역이 가장 큰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한마디로 이제 이 대주주들이 거의 뭐 공기업이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 여러 가지 이 공기업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설계 용역 쪽에서의 실적은 바로 이제 한전기술 쪽에 잡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0억 이상까지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근데 우선 작년 상반기 1분기와 상반기 대비해서는 다소 준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하반기 때는 영업이익이 뭐 3분기 때 52억, 4분기 때 21억. 한마디로 분기별로 봤을 때는 이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마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앞서서 이제 저희가 채권 쪽에서의 이슈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국내 쪽에서의 신규 원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재개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네. 그대로 이제 그 한전기술 쪽에서의 설계 용역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 용역 쪽에서의 이 시장에서의 이 독점적인 거의 지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전 기술에 대한 관심은 이런 원전 쪽에서 시장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한전 기술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게요. 떨어진 상태에서 어제 거래량과 함께 양봉은 뛰었는데 이 정도 시점에서는 분명히 매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한전기술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럼 한전기술도 체코 만약에 수주가 되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말씀 저희 앞서서 계속 얘기했듯이 수주를 받아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인데 지금 기대감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한수원이랑 뭐 프랑스 EDM이나 웨스팅하우스 어서 3파전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은 저는 그 우리나라 쪽에서의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작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만약에 체코 쪽에서 입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럽 쪽에서의 교두부를 마련한다면은 역시 뭐 한전기술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더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전기술 가격이 최근에 좀 조정 많이 받았는데
가격도 일단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해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그러면은 원전 관련 어떤 종목, 또 여전히 좀 가격적 매력 있는 그런 거 하나 골라볼까요? BHI요? 좀 말씀을 드릴 텐데, BHI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일러에 대한 이미지가 크지만 결국은 이제 열 교환기나 탈수기 여러 가지 발전 설비 쪽에서의 주요 기기 쪽에서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 거의 이제 이쪽에서 이미지가 고착화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실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2022년까지는 순이익까지도 이 적자였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는데, 네. 이 작년부터도 연간으로 봤을 때 또 분기로 봤을 때도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BHI에 대한 어떤 실적주로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원전이라고 한다면은 거대한 어떤 건설 프로젝트죠. 뭐 그런 점에서 가장 중간중간에 이런 원전 관련 기기에 대한 어떤 네. 수주 부분도 당연히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BHI 같은 경우에는 원전 쪽에서의 보조기기에 대한 부분에서 납품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전에도 한수원의 해외 원전 쪽에서의 뭐 체코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가능 시에 가장 수혜로 꼽혔던 게 바로 이제 BHI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원전 보조기나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기에 대한 일반적인 이 탈수기 열 교환기뿐만 아니라 새롭게 나오는 이 새로운 그 매출처에 대한 이 기기 쪽에서의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네. 이 BHI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BHI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BHI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하나 에너지나 이런 쪽에서도 최근에 계속 수주 소식도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면서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개선시켜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성욱 차장님이 먼저 원전 관련 두 개를 소개해 주셨고 김대준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네. 자, 원전 관련해서 어제 다시 또 이슈가 나오면서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김대준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실 겁니까? 먼저 그 이전에 원전, 방산, 우주항공 네. 정책주죠. 그렇죠. 방사는 일부 숫자가 나옵니다. 원전하고 실적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죠. 원전하고 우주항공은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럼 과거에 정책주들의 주가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보게 되면 이번 정책주의 방향도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 과거에 4대강 정책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할 때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권 초반부터 2, 3년 차까지는 주가가 좋았는데 후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이 추동력, 추가 상승 동력이 부족하는 가운데 주가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다음 정부에서는 과학, 출산 뭐 등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아가방 같은 종목들이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이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현됐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주가가 약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힘이 빠진다. 그렇다 본다면 네. 지금 정책주 내용 중에서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원전 같은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뜨겁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주에 대해서는 이제 임기 하반기로 갈수록 탄력도가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주 앞으로 가능성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원전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볼 때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갈까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뭐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원전이 한 500기 정도 있습니다. 네. 해체된 그러니까 가동이 중단된 원전이 한 200기 정도 됩니다.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는 원전이 한 50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체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폐쇄됐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폐쇄된 원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원전을 짓는 비용이 대략 한 기당 5조에서 8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체코 관련 30조 얘기가 나오는 게 한 3기에서 5기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해체 비용은 1조에서 3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네. 해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200기 정도가 해체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체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프랑스와 미국 정도가 해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아직 그 해체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이 해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 국내에서?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 국내 원전 해체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해외 해체 사업에도 이제 추가로 그 진행할
예정에 있는 기업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원전 관련 주제에서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원전 시설 그 설비도 중요하겠지만 해체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 현 시점에서의 주가 충분히 조정받았고요. 흐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원전 네. 내에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면 기타 원전주보다는 저는 해체와 어떤 그 시공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뭐 원전도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말씀해 주신 뭐 원전 해체 기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모멘텀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원전의 수혜를 바로 직접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은 다소 탄력적이지가 못한 네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쵸. 이런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단기적인 주가 관점에서 흐름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 주가가 꾸준하게 흐름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두산 에너지 같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려보기보다는 중장기 패턴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진짜 많으실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전도 원전이지만 원전 해체 기술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또 먹거리를 찾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